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호 로고스 잔 Chapter 1. Chapter 1. 오늘 생각할 말씀은 En arche en ho logos. 헬라어 성경 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 반세기가 넘는 가운데서 헬라어를 공부하던 시절이 한 반세기가 넘었네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헬라 성경에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오늘 생각할 말씀이 엔 아르게 엔호 로고스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엔 아르게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호 로고스. 갑자기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먼저 오래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 신학 시절 학창 시절에 헬라를 공부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헬라 첫 시간에 한 시간만 공부하면 헬라 성서 원어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역시 한 시간 알파벳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발음 기호를 공부한 후에 더듬더듬 헬라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도 놀라웠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저는 그 헬라어 성경을 읽고 원문에 의존하여 성경을 읽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후에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뒤에 헬라 히브리 원어에서 직역한 한글 성경을 수원 의예 병기이신 진으로부터 받아 읽으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닿지 아니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번역한 것을 읽는 편안한 느낌도 있지만 마음에 이렇다 하면서 닿는 면이 적은 가운데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원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 잊어버린 오래된 헬라어 성경을 나의 서재 책꽂이에 있는 것을 뽑아 손에 들고 읽으면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시제를 보면서 제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읽든지 영문으로 읽든지 스페니쉬로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와 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적인 느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뜻을 알기 위하여는 번역된 성경보다는 원문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말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알기만 알고 그렇게 알고 지나가기만 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상 오류가 있는 것을 상당히 발견하면서 말한 저로서 뒤늦었지만 원문에서 밝히는 뜻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작은 문을 열어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서원을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와 닿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archeton deon, kai Dios en ho logos.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만 지나갑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as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arche en ho logos. And the Word was with God, kai ho logos en proston deon, and the Word was God, kai Dios en ho logos.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연구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말은 엔 호, 로고스, 엔, 호,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오늘은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 첫 문장. 만 생각합니다만은 읽기는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arche, kai ho logos en proston deon, kai Dios en ho logos.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여기에 엔이 말은 인, 영에 해당하는 뜻입니다만은 인, at, on, near, by, before, among, within, into, for. 무엇에, 무엇에서, 무엇 위에, 근처에, 무엇으로, 전에, 무엇의 사이에, 이내에, 무엇으로, 무엇에 대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헬라엔입니다. 어느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인가를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이 엔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아르케예 아르케예 아르케로부터 뭐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번역하게 됩니다. 전치사는 명사의 위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전치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르케,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은 beginning, first, 처음, 태초, 근본, 시작, 발단, 기원, 초기, 최초, 첫 째로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 처음에 무엇이 처음인가를 집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처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 만물의 시작, 처음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처음 말입니다. 참, 태초에 하면 간단하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엔 아르케 해놓고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을 지금 말로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처음에, 태초에. 시작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영문에서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처음 안에, in the beginning, 처음 안에 무엇이가 있었다 이거야. 어디 밖에서 어떤 날라 들어온다든지 어떤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점, 처음에, in the beginning. En arche en ho logos. En arche, 처음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En arche en ho logos.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톤데온, 카이, 니오스, 엔 호로고스. In the beginning, God creates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무언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 God created 만들으셨다.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에서 그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 아르케, 시간, 장소, 상태, 이유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이라는 시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창세기 좀 요약해서 놓은 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와 핵심 절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점은 무엇인가 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핵심 되는 절수이며 핵심적인 것은 1장 1절 보면 태초 이게 핵심 장이 되겠고 또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창세기 1장과 12장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그저 성경은 그저 아무렇게나 써져 내려간 하나의 기록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작품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으셨다. 예.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엔 아르케 처음에 in the beginning 엔 호로고스 엔 호로고스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번역, 험정역 번역에 있는 말이 그래도 영문에서 가장 가까이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성경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즐겨 읽고 있던 개역 성경 역시 현대인 번역 성경 뭐 이런 것에 그렇게 취미인 등 그렇게 갖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헬라 직역 성경도 수원 의예 병기님이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도 무인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와다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번역된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부터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영 대역인 성경전서 험정역, 킹 제임스 험정역을 보니까 그래도 개역 성경에서 번역 오류된 것을 여기서 많이 바로 잡아서 번역해 놓은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초 처음에 요한 1서 1장 1절을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역시 한영 성경 킹 제임스 험정역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 계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호로고스였습니다. 처음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고 만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고 믿었던 의심하는 도마, 우리는 알죠. 그러한 그분, 그 주체가 된 그분, 호로고스 그분, 그분이 처음 시작, 창세 전 처음 시작,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처음 시작으로부터 된 그분이 호로고스였습니다. 처음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고 만졌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여기 엔 영에서 부전관사로 비동사의 미완료 과거 진행형입니다. 엔
영어에서 부정관사. B 동사의 미완료 과거 진행형. 과거에 진행된 것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미완료. 동작이 끝나지 아니한 것. 지금까지도 과거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종말 이루어질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호 로고스 엔호 로고스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엔은 동작이 끝나지 아니한 것, 과거를 마친 것도 아닌 것, 과거에 진행된 그 미완성된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엔이라는 그말 뜻은 바로 있다, 존재하다, 생존하다, 실존하다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진행된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마친 것도 아니요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시작된 그 호 로고스 그분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실존자 호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와 닿는 감정이 엄청난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제와 마음에 확 불질러 놓은 것처럼 타오릅니다. 창조 때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생존하고, 지금도 있는 그 실존적인 인물이 오셨던 그분이 앞으로 장차 재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마라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있습니다. 이 있다, 존재한다, 생존한다, 실존한다. 이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존재했었다,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존재한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때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그때 역사하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언제까지 주님 재강림하시고 나서도 영원토록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된 그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존재하였던 인물이 곧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호 로고스. 여기에 호 로고스. 로고스 앞에 호 자가 붙습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처음에 엔 아르케, 처음에 태초에 시작점에 엔 존재했었다. 처음에 존재했었다. 엔 아르케 엔 존재했었다. 언제? 처음에 태초에 시작돼 그때 이미 존재했었다. 과거이면서도 미완료형이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누가? 호로고스. 여기에 호, 로고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습니다.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 하게 되면 이것은 지시, 어떤 누구를 지명하여 말하는 지칭 대명사입니다. The, this, that, he, she, it 등의 뜻이지만 호 다음에 로고스가 오게 되면 그는 그게 아니라 로고스 말하다, 말하는 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는 딱 지정, 지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호 로고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담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호 다음에 로고스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더도 빼도 할것 없이 그대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로고스는 말하다, 말씀. 예, 이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그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알고 느끼고 지나갔지만은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확실하게 들지만 오늘 그 존재성 엔 아르케 엔할때이엔 존재 비동사의 과거이면서도 미완료형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완료 과거가 아니라 과거이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그 존재이면서도 그게 있었다가 아니라 미완료 그 있었던 그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호로고스 야, 이 놀라운 이 감정 그래서 원서를 보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 감정 알만도 합니다. 정관사 호가 앞에 있으면 호로고스로 읽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음을 강조해도 강조해도 모자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는 자, 말하는 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손으로 빚어 만든 것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말씀을 외쳤으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우리는 말로서 어떤 명령자가 그거 한번 만들어 봐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있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재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을 보셔야 좀더 느껴오는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분명히 여기에 뭔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은 아버지요. 한 분은 말씀 호로고스고 한 분은 성령이시다. 이세 분이 증언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로고스 예수님 성령님 이세 분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four, there are three, 7이다. That bear records in heaven. 아버지, the Word, and Logos, and the Holy Spirit, 성령님. And these three are one. 세 분은 곧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And he was clothed with a what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Ho en ho logos. En arche en ho logos, en arche en ho logos. 태초에 처음 창조되는 그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한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태초에 처음 시작 처음에 존재한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였다. 호로고스. 이분이 구세주로 오셨고, 이분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었다.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가슴에 벅차게 우러나는 이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입니다. 호로고스는 우주 안에 제일 원인자로서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엔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호 로고스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창조 근본이신 호로고스. 창조 근본이신 호로고스. 인류의 구원도 호로고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나의 존재가 그분에 의한 것이고, 내가 어디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근본에 주어져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를 이미 그려놓았다고 생각해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그 구원계획,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엔 아르케 엔 태초에 처음에 존재한 그분, 호로고스 그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불변한 그분 이심을 말해줍니다. 미 완료 과거형,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 계속 진행되어 영원토록 진행되어 갈 호로고스 그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시는 그분,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너희가 본그 예수를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해서 성천하신 분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신부로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네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나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호로고스가 구세주로 오셨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